키 몸무게 240으로 키 몸무게 고추 분배하기. 흑자일 스님이네? 형도 그거 해주라. 240으로 키랑 몸무게랑 분배하고 키를 2m를 하고 싶은데 키 2m 하면 체중이 40kg인 거야? 여기서부터 벌써 부족한데 그건 어떠노? 2m까지 내봐도 190으로 하자. 키 190에 체중이 80kg야. 270이잖아. 그러면은 30을 빼야 되잖아. 고추 대신 질을 넣자. 30cm짜리. 아,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은 270 빼기 30은 240. 천잰데? 천잰데? 그래서 나는 190에 80kg 나가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배구를 해도 되고 농구를 해도 되고 운동으로 먹고 살게요. 프로 여자 운동선수. 연봉 3억 정도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그리고 질이 좀 기니까 흑인이랑 결혼할게요. 요런 느낌? 아, 존나 웃기네. 댓글 개 웃길 것 같아, 댓글. 형도 그거 해주라. 지를 넣겠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지를 넣자라는 문장 듣자마자 미친 새끼란 말이 절로 나왔다. 진짜 미친놈이다. DC 유저야? 그래요? 씨발 내 돈, 이거? 주식 방송이야? 본거 같기도 하고, 예전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제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제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중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실까요? 몇 개월 전에 장동건 대표님한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장동건 대표님한테 네네. 회원 등록해서 8천만 원 까먹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방송 중에, 네. 근데 자. 연락도 안 해주시고 저 무방에 들었을 때 강퇴시키고 저 한국 경제방송이라도 전화해서도 수십 번 하고 한 사람이거든요. 네, 일단, 다시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보세요? 네. 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제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걸까요? 종목이 너무 네. 많아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뼈 있는 한마디다, 이거. 투자는 본인 책임. 저 사기꾼들은 그 조항 하나로 먹고 사는 것임. 그냥 공부해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는 게 최선임. 그래,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투자하고 이런 거면은 배운 점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주식 종목을 공부하고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잘못이라고 할수 없는 거지. 근데 저분들을 사기꾼이라고 할수 있을까? 저분들이 사기꾼이야? 돈까지 줘가면서 고급 정보들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포의 이지선다? 이지선다가 뭐야? 아, 군인 행보하는 거요. 가겠습니다. 너갈수 있어 없어?
이짓 한다가 뭔 말이야? 나 못하겠어요라고 어떻게 하냐. 이번 코로나 걸리고 군대 복귀해서 다시 적응 훈련 이지 선다로 하겠습니다. 로 들어가서 뭔 말이야 이게? 에 이지 선다라는 뜻이 뭐야? 어 이지 선다? 양자택일 어 복이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면 되잖아. 어 이지선다. 이지선다라는 말은 난 처음 듣는데요. 진짜 태어나서 거짓말 않고 나 인터넷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게임도 많이 했지만 이지선다라는 표현 자체를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어 표준어가 아니라 오지선다 사지선다에 변형된 표현임. 그 선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냥 아예 처음 들어. 오선지는 뭐 이런 건 들어봤어. 어 근데 선다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아예 처음 듣는데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신께 맹세코 아는 거 뭔가 새로운 걸 알았으면 나는 그걸 써먹었을 거야. 아 진짜 개멍청한 거라고? 아 진짜?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상한데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바디 프로필 보정. 아 바프. 아 이렇게 사진을 만져서. 그럼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 자체가 어 이건 심한데? 와 개쩐다. 죄다 보정이란 얘기네. 예전에는 바프 찍는다고 하면은 운동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3개월 깔짝 사진으로 보정 떡칠 인스타 컨텐츠용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변에 진득히 운동 3년 넘게 한 애 몸 좋아도 바프 한 번을 안 하는데 3개월 한 애는 바프 찍으려고 운동함. 근데 자신의 어떤 그 하나의 앨범에 들어갈 만한 인생에 있는 그 한 장의 그 사진인 거지. 인생 살면서 바프라도 찍으려고 하는 게 어디야. 바프 찍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할 필요 없어. 일단 바프를 찍는다라는 건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평생 바프 안 찍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아 드디어 이제 자녀를 두면은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가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부모급여가 정부가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불한다. 어 좋네. 세금을 참 잘 쓰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어 깔 게 없어. 안 그래도 지금 에? 고령화 시대에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지급 지급액 각각 월 100만 원에 월 50만 원. 좋다. 저런 걸 너무 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부가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돈을 받으려고 우리 애 낳자가 아니라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100만 원 달마다 준다네. 그럼 조금 더 낳을 수 있는 그 동기가 조금 생기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낳겠지. 저 돈 준다고 저 돈 때문에 애 낳거나 그런 집은 없겠지. 그래, 숲을 보자, 숲을. 뭐야, 이거? 우리나라 아니지? 아. 감비아랑 인도네시아랑 우즈베키스탄 7개국 어린이 300여 명이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사망했다. 거기다가 자동차 부동액을 탔다네. 어떤 새끼야? 미친놈이네, 이거. 야. 소아 300명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귀한데. 야, 다른 나라에선 저런 일이 생겼네. 맞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소식 들었는데 저스틴 비버가 음악 저작권을 2,469억 원에 매각을 했대요. 예. 자기 음원에 대한 그 자기 그 권리를 포기 이제 그 파는 거지 남에게. 저작권을 갖다가 판다. 예. 임창정 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우리나라에서. 그지? 저스틴 비버가 14년간 세계 음악 문화에 미친 영향은 실로 놀랍다. 이는 70세 미만 아티스트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거래이다. 스포티파이에서만 약 8,200만 명의 월간 청취자와 300억 개 이상의 스트림이 있는 놀라운 음악의 위력이다. 대박이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팔았었고 샤키라도 팔았었구나. 아하. 다 팔았네 저작권을. 이래서 그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야 돼.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팔면은 큰 노후 자산이 되겠네. 야, 저는 만든 노래가 없어서. 예. 근데 나 그거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나라에서 최고 저작권료. 우리나라 저작권 저작권 최대 규모? 라고 치면 나오려나? 규모 곡? 누구 노래일까? 역대급 저작권 음악. 뭐라고 쳐야 되나? 여태껏 저작권 음악 순위? 아니야, 이런 건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글 통해서 해야 돼.
뭐라고 쳐야 될지. 가장 돈 많이, 아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음악, 아 가요. 안 나오네. 가장 돈을 많이 번 곡. 한 곡. 아주 야한 것이랑 뭐가 다른 거? 아니 뭐 언어가 초딩 수준이라고? 아니 구글에 지금 나올라나? 구글에다 한번 쳐볼까? 아 저기 유튜브에다가? 가장 돈을 많이 번 노래. 안 나오네. 안 나와. 가장이라고 한 게 존나 열받는다고? 아 그러면은 역대급 가요 돈 아 이거 뭐라고 쳐야 된대 그러면? 얘기해봐 뭐라고 쳐야 돼? 돈을 가장 많이 번 음악. 안 나온다. 역대 저작권료. 역대 저작권료 음악. 음악 저작권료 수입 1위는? 음악 저작권료 수입 1위는 노래뿐 아니라 자신의 솔로 앨범 노래 대다수를 작사 작곡했는데요. 거짓말부터 시작해 하트브레이커, 크레용 등 따로 저작권료를 쓸어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근데 이건 사람이잖아. 곡 한 곡으로 한 곡으로 최고의 저작권료 수입을 올린 곡이 무엇일까? 어떤 곡일까? 한 곡값. 곡으로 검색을 누가 좀 해주세요. 예. 해가지고 좀 올려주라. 궁금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저작권료로 돈 많이 번 노래. 예. 벚꽃 엔딩 아닐 듯? 내가 봤을 때 강남 스타일 같은데? 그 국내용으로만. 역대급 가장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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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선택 시간은 원시대 개념 글 수능 키우 키우 아 아기상어 아기상어가 있겠네. 아기상어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차은우 황금 밸런스 게임. 아기상어가 우리나라 노래지 무슨 아기상어가 외국 노래야. 말 같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아기상어 우리나라 노래 맞나? BTS 다이너마이트. 아기상어 우리나라 노래 맞나? 아기상어 도용 이 사람 90억 뷰. 아기상어 표절 누명 벗었다. 원곡자 HTTPSCAFE 네이버 컴차월 770만 6949. 이거 보면 벚꽃 엔딩 맞을 듯? 일단 그거 일단 확인해 볼게.
외국에 있는 동요가 원곡이야? 아기상어는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었구나. 아니 유튜브에 베이비 샤크를 쳐보세요. 베이비 샤크. 이거는 외국어로 저기 번역돼 오리지널.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다가온 뚜루루뚜루. 아 그러면은 결국 아기 상어는 표절이었다는 거네. 오늘 몰랐던 게 많네. 이지선다도 그러고. 말인데 폐소라고? 표절이 아니라고? 폐소가 왜 나? 그러니까 그 졌다는 거 아니야? 아니 곡이 똑같잖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얘는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베이비 샥 뚜루루뚜루 데레레 뚜루루뚜루. 그러니까 이게 따라한 거잖아. 우리나라가 표절한 거잖아. 아기상어가 서구 동요인데 그걸 편곡해서 새로 만들어서 2차 저작권이랑 함 2차 저작권은 표절이 아님. 아 편곡을 하면은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거야? 2차 저작권은 뭐야 또? 에? 걔 똑같은데 이게 무슨 편곡이야? 그니까 내 말이. 아 아리랑이랑 그러니까 아리 아리랑 아리랑 그거랑 같다. 아 그런 느낌이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재료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거네 요리 같은 거네 요리.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음 볼게요. 차은우 황금 밸런스 게임. 네. 아니 씨발. 아니 내가 안 되겠다. 라이프한테 라이프야 전화 좀 받아줘. 아 이제 뭔 소리야? 아 졸라 열받네. 2차 저작권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아리랑 다른 버전 뭐 밀양 버전 어디 버전 뭐 이렇게 있잖아. 뭔 말이야? 설명해봐. 그러니까 원래 저 아기 상어라는 노래가 예, 그 구전 민요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저작권 원작자가 신원 미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건데. 그런 약간 그건대로 가는 건 너도 잘 모르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요 같은 건데요. 아기 상어가 왜 그러니까 그게 민요라는 건 알겠어. 민요의 개념에 대해서 나도 알아. 군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창작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저작권자는 그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기상어라는 노래 원작자가 저작권 협회에다가 저작권을 올리지 않은 널리 쓰이는 그런 노래다, 그지?
악어 때 같은 노래. 어?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악어 때가 나 온다. 악어 때. 이게 우리나라 버전이 아니라 다른 뭐 포르투갈 버전이라든지 이런 저런 버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저기란 얘기네. 그지? 그걸 가공한 거잖아. 그지? 그쵸. 가공해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제 그게 자기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한 새끼가 그러면은 뭐 하는 놈이야? 아, 자기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나 비슷했나 보죠. 그래서 근데 패소했다잖아요. 원작자 이겼어요. 그 영상을 좀 가지고 와 봐봐. 그놈 참 괘씸한 새끼네. 그 영상 나한테 링크로 줘봐. 아니 검색하면 나와요. 뭐라고? 제가 적을게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저작권 치면 나와요. 그 JTBC 뉴스 있네요. 20억짜리 아니 200만짜리 조회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끊어봐. 네, 지금 들으시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아기상어의 영어 노래입니다.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나한테 저작권이 있다면서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조니 온니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미국인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 씨가 지난 2011년 9월 유튜브에 올린 아기상어입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아기상어와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아기상어는 국민권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경쾌한 리듬에 따라 부르기 좋아서 캠프 등에서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 노래를 편곡하고 아기상어 캐릭터까지 붙여 재가공한 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은 조회수가 90억 회를 넘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41억여 회, 두 배가 넘습니다. 국내 업체의 아기상어가 인기를 얻자 라이트 씨는 지난 2019년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곡이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라이트 씨가 만든 노래가 저작권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구전 가요와 다른 창작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라이트 씨의 곡은 맞는 얘기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네. 뚜르르 뚜르 이게 멜로디가 조금 다른 유사성 같은 것들은 다 지니고 있어. 어떤 노래든지. 그러니까 이 라이트 씨가 아기 상어 똥똥똥똥땅땅똥똥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겠지. 근데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뚜루루 뚜뚜루 이게 모든 그런 예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좀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 아니야 누가 들어도 비슷한데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있는 노래를 갖다가 한 거래. 재가공한 거래. 그러니까 이 노래도 비슷하잖아. 우리 아까 들었던 거. 이건데 우리는 뚜르르뚜뚜르뚜 이거잖아. 뚜르뚜뚜뚜르뚜르. 아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거 이게 되게 좀 이런 비유할 만한 게 은근히 많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있던 그런 곡이래. 원작자는 진짜 신원 미상인 거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널리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해결됐죠? 예. 자, 다음 볼게요. 예. 차은우 황벨. 차은우 황벨 게임. 이게 뭘까? 차은우 황벨 게임. 남자만 천억 깎기. 아, 이거 남자만 천억 깎기 vs 차은우 외모로 살기. 나는 천억인데 굳이?
나는 천억이라고 보는데? 아니 난 100억이어도 차라리 100억 택할 거야. 어. 닥전 아니야 닥전? 10억이면은 차은우 택하지. 10억이면 차은우 택하는데 100억부터는 나는 조금 100억. 차은우 외모가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 차은우 외모가 1000억의 가치가 있어. 차은우 근데 그만큼 노동을 해야 돼. 차은우는 그 가치를 증명하려면 결국은 노동으로 돈을 받아야 돼. 노동을 안 하고 천억을 갚는 게 더 낫겠어? 아니면은 차은우 외모로 노동을 해서 천억을 나중에 거머쥐는 게 낫겠어? 나 같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천억을 갚는 게 훨씬 낫다고 봐. 그리고 차은우는 뭐 세금 안 떼나? 세금도 떼고 뭐 여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겠지. 인생 살면서. 인생의 만족도가 천억 vs 차은우다. 나는 솔직히 뭐 난 천억. 천억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 차은우의 외모로 뭐 일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천억으로 차라리 평생 노는 게 더 낫다 이거지. 어쨌건 차은우도 노동을 해야 되거든. 차은우로 그러니까 차은우로 사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천억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노동을 해야 되잖아. 천억 일시불을 어떻게 참아? 난 진짜로. 에? 결과가 차은우 외모가 나오네. 저 정도면 천억이는 평범남보다 재밌게 놀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럼. 아 그래? 아 차은우 정도면은 천억이는 평범남보다 재밌게 놀게 살. 그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았을까? 인생의 가치를 차은우로 살면서 유명세도 좀 얻고 여자들의 그 알파메일을 보는 그 눈빛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뭐 만족감과 옷을 입었을 때 그 만족감과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보고 이렇게 막 만족감과 난 그런 만족감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천억만 있으면 그 만족감보다 훨씬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는. 일단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돈 남부럽지 않게 펑펑 쓰고 다니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살겠다 이거지. 뭐 할 거냐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좀 해보고 약간 좀 방황도 좀 해보고 초호화 리조트 뭐 이런 데서도 그냥 와인 같은 거 저 뭐야 그 저기 달모어 달모어 같은 거 뭐 달모어 50년상 이런 거 1억짜리 술 하나 병 딱 달모어 50년상이 얼마인 줄 알아? 한 병에 1억 5천만 원짜리 달모어. 이런 것도 좀 먹고 그치? 아니 먹는 것도 먹고 또 슈퍼카도 뭐 몇 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내 인생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 것 같은데. 대신 나는 이제 천억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는 거지. 내가 천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말할게. 난 천억 있잖아. 그냥 난 모든 관계 다 끊고 돈 때문에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 얼굴 보고 좋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난 돈으로 절대 유혹하지 않아. 아니 난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지 않아. 그 돈 내 스스로 나만 쓰고 살아도 난 존나 행복할 것 같아. 여자가 뭔 필요가 있어? 천억 있는데. 아니 난 딱 천억 생기잖아? 그럼 나 진짜 모든 인연 싹 다 끊고 난 바로 그냥 해외 뜹니다. 예. 진짜.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아니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 아니 코트 비용신화 천억 받고 코트 외모대기 vs 차은 외모대기 여기 애들한테 투표시켜보라고. 아 천억 받고 코트 외모대기 vs 차은우 대기. 임마 그건 천억을 떼야지. 코트 외모대기 vs 차은우 대기 이걸로 가야지. 그 엄대엄이지. 천억을 거기다 왜 붙이냐? 어. 디저 그냥. 아니 근데 나는 주영아. 어. 널로 와봐봐. 너 버린 거야? 너 얘기하자. 어? 천억 생기면 나도 버리고. 아니 나 너한테 물어볼게. 아니 우리가 천억이 없잖아. 근데 주영아 너 천억 생기면 어떡할 거야? 딱 말해. 아 진짜 아 제발 사람들아 그지 아저 하자 말고 그냥 우리 둘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봐. 천억 있어? 그러면 존나 오빠랑 어떻게 해놓을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하지. 에이 왜 이래 선수끼리. 와 진짜 근데 이거 개 실망이다. 아니 맞지 않아? 아니 천억이 아니 들어봐. 사랑해. 아까 들어봐. 뭐야? 천억 생기면 나는 천억 생기잖아? 난 진짜 모든 그 37년간의 모든 연을 싹 다 끊고 진짜 전 세계를 정말 유랑하면서 살 거야. 맞어. 어. 야, 이 개신. 아 진짜 여러분들 맞지 않아? 아 난 그렇게 할 거야. 난 개인주의라. 아니 어디가 일로 와봐. 아 야 이런 거 갖다 삐지면 어떡해? 좀 떨어진다 레알로다가. 어? 아 알았어 장난 아 장난이야 야 이런거 갖다 울면 어떡해 주영아. 아 잠깐만 여러분들 아 진짜 피좀 어떡하냐 주영아 와봐봐. 아 잠깐 와봐봐. 어? 야 방송하다 여기까지 와야되냐? 아 장난? 이상 국가 노인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장난이라니까. 알았어. 저 새끼는 진짜 모자란 것 같다. 알았어. 아 진짜. 사이코패스 새끼. 새끼 노린 것 같은데. 나 천억 생기면요. 천억 생기면요. 알았어. 주영아. 저 천억 생기면요. 알았어. 딱 이거 얘기할게. 네. 1억 줄게. 어? 1억 줄게. 아 장난 아니야? 100억 내놔 이씨. 1억 줄게. 100억 내놔야 11조 해 나한테. 1억 줄게 1억. 11조 하라고 나한테. 1억 줄게. 100억 내놔. 1억 줄게. 100억 내놔. 1억 줄게. 100억 내놔. 야 근데 뭐 그런 걸 듣고 넌 울면서 가버리냐? 전 개 떨어지는 말이야. 아 장난이잖아. 장난? 난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나 봐봐. 아 이거 와봐봐. 아니 너가 방송 핑계 대지 마. 아니 방송 핑계 아니 진짜로. 찐이야 이거. 그러니까 100억 주라고. 나도 찐이야. 아니 1억 줄게. 바이크 살 거야. 응? 너 진짜 천억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진짜 딱 까놓고 얘기해봐. 근데 오빠 천억이야 주영아. 그러니까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천억이라고. 그게 너의 생각일지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그래 내 말이 그거 말이야. 오빠 선을 못 지켜. 인생을 어렸을 때 투니버스 안 나왔어? 집에? 공포영화랑 막 살인영화밖에 안 나왔어? 아 진짜. 아니 왜 또 사람을 장경철화 시켜. 아 진짜로 이 병이야. 아니 나 들어봐. 아니 나 진짜 너 천억 생겨. 너 천억 생기면 어떨까. 아니 딱 말해. 봐봐 지금 천억이 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하는 오빠랑 리아주아랑 엄마 아빠 이렇게 생각밖에 안 나거든? 그게 정상이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오빠는 싹 너는 말만 하잖아. 지랄. 애초에 천억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말만이야 오빠. 맞아? 어. 근데 오빠는 사랑을 몰라. 네가 사랑을 알아? 투니버스 못 본 새끼. 근데 너가 역으로 나랑 같은 선택을 한다? 그럼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방송이라서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가 딱 천억. 아 그럼 인생에 옆에 아무도 안 남고 혼자 살아봐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너가 천억이 생겨. 다 돈 돌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너가, 배신하고. 그러니까 들어봐. 너가 천억이 생겨. 너가 천억이 생겨갖고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한다? 나는 오히려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1억 줄게. 100억 내놔. 바이크부터 살 거야. 나도 GS 살 거야. 그 와중에 채팅창. 아 너무 웃기네. 찐테스트 반갑다 씨발. 야 이렇게 새끼야. 나도 160 살 거야. 야 근데 저는 진짜 차은우 외모를 52%로 둔 게 난 진짜 이해 안 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목말랐다고? 이렇게나 외모에 목마른다고? 아 리얼 진짜 찐으로 이해 안 돼 나는. 차은우도 어쨌건 돈을 벌어야 그 외모의 가치를 입증시키는 건데. 근데 코트 카페에선 좀 다를 것 같아. 이런 막 역시 역시 블라인드와 코트 카페는 다르구만. 역시 천억. 역시 현실주의자들. 아 사랑합니다. 역시 이거지. 아 우리 카페 여러분들 확실히 이 진짜 선관이 있으시네. 저 51은 얼마나 대단한 와꾸를 가지신 겁니까? 야 이 개새끼야. 그냥 어차피 허상이니까 저것도 그냥 차은우 누른 사람이 절반일 거다. 나는 100억이라면 고민해볼 것 같아. 왜냐면은 차은우로 살았을 때 100억을 벌려면은 한 진짜 1년 정도 개빡세게 일하면은 진짜 순수 100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세금이랑 이런 거 싹 다 떼주고 막 에이전트 다 떼주고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1년 개빡세게 일하면 100억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그래서 나는 차은우 vs 100억이면 100억 말고 차은우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얼굴이 차은우지 배 나온 코트 체형이면 지은 이은 징그러울 듯. 개술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 문호동 천억 일시불을 어케 참냐고 키우. 그러니까 내 말이. 자 넘어갑시다. 호날두랑은 좀 달랐다. 37 모드리치 연봉 530억 사우디 제안을 거절했다. 지금 레알에 있죠? 모드리치. 예. 발롱도 한번 탄 것 같은데. 예. 사우디에서. 호날두한테 연봉 2억 유로. 2688억 원을 제안해서 끝내 영입에 성공했었는데, 이제 호날두와 함께 뛰었던 스타 영입을 원한다. 그중 하나가 황혼기를 맞이한 모드리치다. 모드리치한테 연봉 4천만 유로를 거절했다. 근데 모드리치가 530억 원이 너무 호날두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가지. 기분 더럽지. 야, 이 기분 더럽지 그거는.
근데 방금 차은우 얘기해서 그런지 야 2.5 차은우네. 호날두 개빡세게 하면은 1년 동안 개빡세게 일하면 와 미쳤다. 그는 신이다. 신두영이다 진짜. 그의 소망은 내 커리어를 굳이 그 뭐 저기까지 가지 않고 가지 않고 그냥 레알에서 선수 생활 마치고 싶다. 커리어를 그렇게 마치고 싶다 얘기를 했네. 모드리치는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인정해야 한다. 월드컵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연봉 4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내밀었는데도 모드리치는 한결같았다. 매체는 호날두와 달리 모드리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 은퇴하고 싶어한다. 오해하지 마라. 호날두도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자기를 원하는 팀이 사우디밖에 없어서 간 거다. 아 그러네. 이게 팩트네. 하긴 호날두도 그지? 원하는 팀이 사우디밖에 없어서 저기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점을 가져가려고 이제 연봉 협상을 그렇게 했겠지. 아. 롤렉스 시계 S급 가품을 전당포 시계방 중고 명품샵에서 감정을 받아봤다. 정품 같은데요? 사장님도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서 정품 보증서 케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야, S급 롤렉스를 사면은 정품이랑 진짜 비교하기 힘들다. 구분하기 힘들다. 가품이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감정사들도 맨눈으로 감정하길 꺼려한다고. 시계차고 돌아다니면 정품인지 가품인지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얘기. 근데 이건 자신이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작품이 아무리 정품이랑 똑같은 퀄리티 진짜 이제 그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도 이거는 좀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더 퀄리티가 훌륭하게 트리플 S급으로 나온다 그래도 그 사실을 자신이 알잖아. 내가 알아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 생각 난 솔직히 말해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거 뭐 롤렉스하고 이제 보여주고 서브마리나 야 서브마리 야 지린다 하면서 막 야 두껍다 얘 시계줄 봐라 뭐 이러면서 야 알맹이 튼실하네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치켜 세워주고 막 그래도 정작 자신이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짝퉁을 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SA급은 50에서 80, 롤렉스 서브마리나 정품은 1500만원, 맨눈으론 절대 구별 불가. 중국에서 롤렉스 만드는 공장 자체를 사가지고 짭을 만들기 때문에 S급은 사실상 구분이 불가.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 많아. 그러니까 아예 공정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똑같이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흉내를 낸 게 아니라 똑같은 이제 공정을 받아내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저 뭘 팔 때 중국에서 떼어갖고 택가리 한다 그래. 택을 가는 거야. 그 광고 잘하고 뭔가 좀 이제 그 선물하면 몰라. 중국에서 싸게 들여와갖고 똑같은 제품인데 뭐 택가리를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제품의 뛰어난 퀄리티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택가리. 근데 선물 받으면은 진짜 좋긴 하겠다. 선물 받아갖고 의심 받아갖고 아 뭔가 의심 가가지고 이제 가서 시계방 가갖고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거 진짜 같은데요? 이래 버리면.
그럼 롤렉스는 데이저스트 하나 팔면 1900만원 넘게 남겨먹는 거네 키키. 근데 이제 정품 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품 택. 그걸 가지고 와야만 이제 정품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니까. 아니 나는 뭐 솔직히 롤렉스 뭐 이렇게 뭐 썸마리나 이런 거 차고 다닌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던데. 아 진짜 나 저 척척이 아니라 뭐 대단한 명품을 휘두르고 다녀도 그 휘감고 다녀도 그 사람이 막 대단해 보이지는 않아. 근데 차를 그런 걸 타고 다닌다? 어 그러면 좀 대단해 보이긴 해. 어. 차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관용이 부족한 것도 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와, 그러니까 교황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교황님이라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대체 이분들의 그 뭐 하시는 분들이냐 정확하게 업무라든지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의 그 뭐라 그랬죠? 메시아? 아, 그 신의 대리인 같은 분들이라 그러더만. 신이랑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신과 가장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분이, 위치에 있는 분이 교황이라 그러더라고. 아, 신의 대리인이라 그러는데, 신의 대리인이 한 말이니까 이건 신의 말에 가까운 거죠. 동성애를, 범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지 말도록. 교황 수준이래. 애초에 성경에도 동성애는 죄악이라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나는 동성애 혐오한 솔직히 호모포비아들 좀 이해 안 가요. 뭐 솔직히 뭐 무슨 뭐 우리한테 피해 주는 게 없잖아. 호모포비아들의 문제가 아니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뭐 피해를 일으키는 건 없잖아. 물음표 하지 말고 얘기해 봐. 무슨 피해 받았어요?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받은 사람 있나? 아, 에이즈. 아, 에이즈는 조금 그러네. 아 내가 에이즈를 순간 생각을 못했네. 아 에이즈는 아 인정이다. 오케이. 그럼 뭐 싫어하는 것도 뭐 본인의 자유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뭐 굳이 이렇게 뭐 혐오할 필요가 없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예. 나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게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 경쟁자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잘생긴 놈들끼리 그 게이야. 그러면은 아, 좀 조금이라도 이게 좀 그 연애 생태계가 남녀의 그 생태계가 조금은 전마들끼리 연애를 함으로써 동생애를 함으로써 나한테 조금 더 기회가 생긴 거네. 0. 몇 프로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도태남의 관점. 자, 이 뭐야?
무도에서 비연예인 출연자 중에 제일 웃겼던 코트. 이승철 선수하고 한번 해볼까? 이승철 선수. 야 이거 그럴 수 있을까? 예? 좋아 좋아 된다. 그냥 모른 척. 더 주는 거 눈을 떠 바라보아요. 웃기다. 아 저때 진짜 무한도전 진짜 웃겼는데. 박명수 아저씨 그 이상한 그 옹졸한 안경 그거 쓰고 나왔을 때가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그 안경만 쓰고 나온 박명수 아저씨는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 오, 좀 길다. 대한민국 섭종 직전이다. 아,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난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살기 좋지 않은 나라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살만하다고 내가 느끼는 거는 좀 극단적인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좀 그 총기 소지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그 테러를 범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 총기 사고 막 이런 걸로 젊은 생명들이 막 그렇게 막 학교에서 막 죽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우리나라 사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좀 있더라고. 24시간 문화는 진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잖아. 전 세계 치안률 1위의 위험. 그 남의 물건 잘 안 세배가잖아. 난 모르겠어. 남의 물건에 한 번도 이렇게 눈독을 들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남의 가방이나 남의 클러치나 클러치백이나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걸 보면 난 그게 좀 더럽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이상한 건가? 지갑이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어도 난 그게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남의 물건이라. 남이 쓰던 건 왜 이렇게 더럽게 느껴지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자전거는 못 참아. 자전거는 못 참겠어. 자전거는. 근데 왜 PC방 캠 버렸어요? 자전거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본능적인 것 같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전거 세워져 있다? 아 이거 못 참겠다 하고 그냥 바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엄복동의 후예라서. 아 존나 웃기네. 예. 험의 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PC방 알바할 때 그 캠을 뿌린 게 아니고요. 그 창고에서 사실은 가져온 겁니다. 예. 그 빌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캠을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거의 하두리의 끝물 시절이었어요. 예. 제가 21살 때였으니까. 예. 하두리 캠 이런 그 캠이 이제 거의 끝물 시절이었어. 예. 반납하려고 갔더니 PC방이 폐업하고 사라졌는데 뭐 어떡합니까? 예. 그게 뿌린 거라고. 아, 그래 아니 저는 빌렸어요. 예.
빌렸어. 그 PC방 그 일 관두고 나서도 내가 이제 뭐 물어봤 그 물어보지도 않았어 저한테. 저한테 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태훈아, 예 사장님, 혹시 뭐 캠 가져갔니? 아니, 그 정리하다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박스가 있는데 거기 수많은 마우스랑 뭐 키보드랑 안 쓰는 뭐 CD랑 뭐 이런 것들 있어갖고 그 분류해 놓으라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캠이 이제 보이길래 어 캠이다 추억의 물건 한번 써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저 슥 빌려온 거지. 예. 사장님도 근데 나중에 내가 봤을 땐 사장님도 나중에 저를 보고 흐뭇했을 것 같아. 아 역시 아 이 자식 그래 우리 PC방에서 빌려갔던 그 캠으로 영상 찍어가지고 네이트 판 동영상 인기 뭐 영상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쩌는 일반인 윤태훈으로 활동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런 그 재주도 있었구나. 야 참 이 녀석 우리 PC방에서 가져간 이 캠으로 참 잘 됐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예, 약간 그런 스토리 있잖아 국밥집에서. 예. 우리와는 완전 사고방식이 다릅니다.